자강운동으로 이끌었던 개혁파들,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외 명사들을 불러서 조금 더 실권을 주고 우리끼리 잘 못하는 개혁을 돕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중에 일본 정부 주도의 근대화 정책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때 일본 근대 내각의 총리 대신을 맡았던 이토 히로부미가 딱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와, 진짜 의외다. 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캉유웨이라고 하는 또 중국의 실세의 초대를 받아서 청나라로 향했고요. 이야, 왜 이거 우리가 몰랐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캉유웨이는 이토 히로부미와 광서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납니다. 저희 황제께서는 개혁을 열망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대륙, 같은 민족, 같은 문자, 같은 풍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바탕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합니다. 청나라가 개혁을 원한다면 우선 자만과 오만이라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함입니다. 모든 민족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을 천하게 여기고 자신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중화라고 자칭하고 남을 이방인이라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 저 자세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나 일정대로 자 이후에 광서제는 이토 히로부미와 각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국가 정치제도의 개혁 문제를 함께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개혁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를 불만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한 인물이 또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서태후? 서태후? 또 서태후. 아, 진짜. 아! 서씨 진짜. 아. 그 큰 나라가 저 서태후 한 명에 의해서. 자, 그 뒤를 지켜보던 인물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가뜩이나 서태후는 지금 광서제가 보수파 세력을 막 몰아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광서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등용하면 개혁파를 등에 업고 자기의 권위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거죠. 이때 서태후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광서제에게 내렸겠어요? 적당히 해라. 암살해야죠. 쫓아내야죠. 네, 서태후는 쿠데타를 오히려 일으켜서 황제를 폐위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결국 광서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난 바로 다음 날인 9월 21일 서태후 측은 광서제가 있는 자금성을 공격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이게 바로 변법자강운동을 종식했던 무술정변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광서제는 서태후 측의 감시 아래 굴욕적인, 대단히 굴욕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황태후마마는 여러 차례에 걸친 황제의 간절한 요청에 부응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섭정이라는 귀찮은 직무에 관대하게 복귀해 주셨다. 황제는 만백성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해 마마의 옥좌 앞에 이제 막 꿇어 엎드리려 한다. 왜 아무 소득 안 들겠지? 복수심이 더 차는데요? 복수심이 더 차죠. 광서제는 질병으로 황제의 직무를 서태후한테 다 이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광서제는 서태후의 명령에 의해서 자금성이 아닌 다른 곳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보기에는 사실 좀 아름답거든요. 너무 개인 리조트 같은데. 개인 별장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는 섬 같은 건가요?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것은 자금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섬 영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나갈 희망을 잃어버린 채 광서제는 자그마치 10여 년을 보냅니다. 에? 에? 아, 근데 아무리 좋은 곳도 10년 있으면 진짜 수영했겠다. 야, 진짜. 수영해서 나오면 기다렸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렇다면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한 캉유웨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야 되겠죠. 일이 틀어진 것을 알고 캉유웨이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으로 도주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법자강운동 개혁을 이끌었던 개혁파 세력들이 몇 있었잖아요. 네. 대부분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아... 이렇게 변법자강운동은 10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 자, 이렇게 광서제가 물러나고요. 청나라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양무운동에서 배우려고 그랬죠, 서양? 실패했어요. 일본 배우자 그랬죠? 또 실패했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맞아요. 이제는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그들처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진짜? 자, 왜 이런 세력이 많아졌을까? 이거는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지금 누구의 세력권들이 보이시죠? 색깔로? 서구 열강이요. 그렇지.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줘야 할 배상금을 열강에게 빌렸던 나라 청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어요. 이를 빌미로 본격적으로 열강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뭔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청나라인들은 이 모든 악재를 청나라를 노리는 열강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 청나라 황조를 지지하고 서양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면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의화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등장하죠. 자, 의화단은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구죠? 손오공. 손오공처럼 무술로 단련을 하면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총알에 맞아도 안전하다. 혹은 총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파했거든요. 와우. 이러한 주장은 당시 무기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의화단은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망하겠네, 망하겠어. 이렇게 늘어난 의화단이 결국 서양인을 청나라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선의 계시를 따르는 거라고 하면서 서양인들이 만든 철로, 전봇대, 배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 당시 서양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죠?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의화단은 군대를 모아서 수도 베이징으로 입성을 했는데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베이징 시내에 있는 외국인 공관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의화단에 의해서 고립이 됐죠. 심지어 독일과 일본 외교관은 여기서 살해까지 당했어요. 사건이 커지니까 열강들은 빨리 청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죠. 하루빨리 의화단을 진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내가 조직했다.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겠다. 태세를 바꾼 서태후는 열강들이 진군을 계속할 경우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열강의 외교관들에게 오히려 24시간 안에 베이징을 떠나라라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태후는 서양인 한 명을 죽이면 은 50냥. 죽이면? 네. 여성을 죽이면 은 40냥. 서양인 아이를 죽이면 30냥이라고 하는 현상금을 건다는 벽보가 나돌았죠. 미쳤네. 서양인 사냥에 서태후까지 나서서 선동을 시키게 된 겁니다. 와. 하지만 그 사이에 베이징 공사관의 열강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8개국 군대 5만 5천여 명은 한 달음에 베이징 수도를 들어와서 입성하게 되죠. 아야씨, 그러면 이 8개 나라 군대가 베이징에 들어올 동안 서태후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서태후는 서양 군대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선에 들어오기 전에 베이징을 탈출했어요. 야, 빨라. 네. 그렇구나. 그것도 그 신분 감추기 위해서, 그것도 만주족인데 한족처럼 변장해서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서태후는 지금 이제 튀었고, 그럼 의화단만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어떻게? 8개국 군대가 맞설 수가 있나요, 지금? 8개국 군대가 의화단을 절대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의화단을 색출해서 잔혹하게 처벌을 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 우와. 우와, 뭐야? 저 목이에요? 네. 허구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의화단 포로들의 머리를 뱉습니다. 어,
어, 잘려있네. 의아단의 머리를 베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바로 같은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8개국 군대는 청나라인들을 시켜서 청나라 사람인 의아단을 잡아서 공개 참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신을 길거리에 내걸어서 다시는 열강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완전히 보여줬던 거예요. 야, 또... 결국 의아단 사건은 8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교수님, 이 결국에 의아단 사건을 키운 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서태후거든요. 도망쳐서 네. 어떻게 뭐 잘 뭐 수습을 했나요? 자, 서태후는 네, 어떻게 서든지 빨리 이제 8개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청나라는 총액 4억 5천만 냥을 연금리 4%의 이자를 쳐서 39년 내에 지불해야 하며 관세, 염세 등을 저당으로 잡는다. 청나라는 수입 무기 및 탄약 등을 자국 영토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베이징에 공사관 구역을 설정하고 각 열강은 방어를 위해 군대를 주둔한다. 대역죄 네, 갑자기 굴욕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배상금이에요. 4억 5천만 냥. 저 어떻게 내요? 당시 청나라 1년 재정의 약 6배 정도가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러나 서태후는 이 조건을 다 들어주는 대신에 서태후가 그동안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한 가지, 청나라의 지배권은 인정받았던 겁니다. 최악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의아다 사건을 키운 서태후가 혼자서만 이 위기를 빠져나간 셈이 되죠. 의아단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서태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배신자지 뭐. 네. 서태후로 인해서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청나라. 이제는 서태후와 만주족에 대한 의구심, 불만이 점점 팽배해져 갔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